근데 이걸로 한 거보다 모비진, 이 모비진 별로 캡처한 게더 낫더라. 나 모비진이 유료 앱이잖아. 유료 앱인데 유료 샀어. 그 공짜는 5분까지 돼, 5분까지. 샀어? 모르겠는데? 화질 엄청 좋아? 2018년 평창의 겨울을 선수들만의 것도 이 휴대폰 하면 캡처. 대한민국 동영상 캡처. 동영상 어떻게. 모두의 윈터, 모두가 위너. 평창 동계올림픽. 누르고 휴대폰 쓰면 휴대폰이 다. 휴대폰 화면이 소리와 영상이 저장이 돼. 예, 잠시 뒤 5분부터 지금 당신은 행복한가? 그 방송이 시작됩니다. 제대로 하고 있나? 내년에 왜 하고 있지?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수업이 안될 때는 막 감탄하면서 울어. 가자, 가자. 난 누구, 여긴 어디? 애들하고 소통이 안될 때. 애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한꺼번에 빵 이렇게 터져서 다 같이 소진될 거라고 봐요. 그런 징후는 이미 왔다. 그 기분이 좋고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그 교사분들의 소진이 더 빨리 일어나는 것 같아요. 15년째입니다. 어떤 교사가 되고 싶으세요? 가르치고 싶은 거 가르치고 학생들은 배우고 싶은 걸 배워서 서로 행복한 그런 수업을 하는 교사. 양승근의 음성이냐? 음수가 되죠. 그러니까 속도가 음수란 얘기는 왼쪽으로 한다. 다른 학생들한테 물어보죠. 수학 포기했냐? 예, 언제부터 포기했냐? 초등학교 6학년 때 안 했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안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미적분을 가르쳐야 돼요. 그때 그 모르던 그 지점부터 그 아이를 가르쳐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맞잖아요. 우리나라 구조가 그렇게 되지 않으니 안타깝고 불쌍한 거는
너무 소모적인 경쟁에 갇혀 있는 거죠. 다 열심히 하고 되게 좋은 성과를 내시는 학생들인데 고등학교 때 너무 쓸데없는 경쟁에 소비를 하면서 공부에 대한 여러 가지 욕구와 본질적인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모두가 소진될 거라고 봐요. 한꺼번에 빵 이렇게 터져서 다 같이 소진될 거라고 봐요. 그런 질문은 이미 왔다. 이미 온 것 같아요. 많은 선생님들이 힘들어 하시고요. 재우려고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상담을 몇 사람을 했는지, 1년에 학부모를 몇 명을 만났는지 다 적어놓고 보고를 하네요. 정말 그런 거 할 때 교사들이 자리감이 심하게 되는데, 그 중요하지도 않은데, 뭐, 긴급한 일, 또 데드라인이 있는 일, 이렇게 하고 나다 보면 그 남는 시간을 가지고 수업 연구하는 저 자신을 볼 때, 이게 뭐냐. 학생이나 학부모들로부터 되게 이렇게 좀 무시당하거나 너무 이렇게 권위 자체를 부정하고 들어와 버리게 되면 아 내가 이러려고 하는 굉장히 예, 무력감이 들고 심지어 교사들을 따라서 우울감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아이들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 왜 우리 예전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학생부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거기에서 많이 힘들고 이러면서 공무상 병가에서 6개월 쉬었습니다. 그때는 이거 뭐지? 네, 정말 힘들었어요. 아 이거 뭐지? 잘 자야 이제 우울증이 회복이 되는데 시집 때도 없이 잠이 깨니까 집사람은 출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사들을 바라보는 사회 시선이 곱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는 교육부 일각에서도 교사들 방학 있는데 무슨 취직이냐. 교육부에서조차도 그반 애들이 좋아하는 밥상 목록을 복사해서 보내주면 돼. 애들이 좋아한다고 나한테 낸 노래 목록이야, 이게. 이게, 이, 사실은 부장은 이제 징계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회복적 생활교육을 하려면, 이 아이들을 또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판사의 역할도 해야 되고 경찰 역할도 해야 되고 검사 역할도 해야 되고 상담교사 역할도 해야 되고 근데 그 와중에 서서히 있잖아. 서서히 소진되었어. 11일이니까 학교에 나가니까 두렵고 우울증이 온 거죠.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그야말로 이제 멀티풀한 일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오는 이 정체성의 혼란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것이 주는 피로가 될 거예요. 피로 여러 가지 일을 잘 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압력을 받으니까 당연히 피로에 쌓이고 뜻대로 안 되니까 우울해지기도 쉽고 아이들과 지낼 에너지를 재충전하기도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 남편이 싱싱해졌어요. 그 시기를 이제 그렇게 보내고 나서? 네, 아주. 물론 저희 경제적인 어려움은 조금 있었지만 그것과 비교도 안 돼요. 자기 그 쉬었던 충분한 휴식이 그 교육계로 피드백이 될 거니까. 해석이 필요하신 분, 더 가까이 자신이 없는 분들은 만나서 참고하세요. 선생님, 네. 제가 이거고 예은이가 여기인데 같이 같이.
정체성 만들 겁니다. 오케이. 오늘 그러면 오늘의 수업을 안내하겠습니다. 수업하면서 가장 어려운 건요, 자기 삶과의 관련성입니다. 재미 혹은 자기 삶과의 관련성이거든요. 이 수업이 도대체 나에게 삶은 내가 사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게 잘 안 와닿는데 노래하면서 즐기다 보면 이게 자기 작품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몰입을 해요. 킥킥거리고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 레디 액션. 들어갔는데 애들이 선생님입니다. 애들이 일제 갑자기 도문 약속에 같은 명사에서 이 노래 불러주는 거야. 도문 약속에 같은 명사는 있어. 이 명사와 사회의 모형결을 짜증난다고. 근데 그게 그냥